선생님이 100점 맞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번보다 잘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거지. 오케이. 그래서 18호 하기로 했고. 네, 계속해서 카드 혹시 두개 있는 거 몰라요? 알고 있죠? 근데 하나만 하고 있네요. 이유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봐라, 이건 뭐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본 사람이 와, 그거 어떻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You book. This is my you. Shirt. Look, this is my new shirt. This is my new shirt. Look, this is my new shirt. 자, this is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소개하는 건 계속 봤어. 사람을 소개할 때도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mother 하다가 이번에 또내새 셔츠를 소개하고 있어. This is my new shirt. 됐습니까? Shirt는 몇 가지 소리가 shirt. 그 다음에 to 소리 나는 거 shirt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나의 새 셔츠다가 뭐였더라? No, this is my new shirt. 그렇죠. This is my new shirt. This is my new shirt. 오케이. 소개해서 어우 셔츠 봤더니 좋아 보였나 봐. I'm no, he doesn't. I'm 아닌데? 마인드? 맞아요? 몰라? I가 무슨 뜻인데? 그렇죠. 나는 멋있다 그러는 거야? 그럼 이걸 쓸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 It. It's nice. It's nice. 그거 멋지네. It's nice. It's nice. 오케이.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 look. Look, this is my new Look, this shirt. is my new shirt. 그랬더니 민주가 뭐라고 해서 보고 It's not nice. It's nice.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봐, 이거 내새 치마야. Look. My new Skirt. Skirt. This is my new skirt. This is my new skirt. This is my new skirt. 뭐라고요? 오케이, 스커트가 뭐예요? 치마 스커트. 치마 스커트. 그렇습니까? 새로운 new. New. 새로운 new. 새로 아니 그냥 new가 아니고 새로운 new. 새로운 new. 치마 스커트. 케이스. 아까 shirt 할 때도 all 있었는데 여기도 all 있네. 그렇지? 그러면 all. 됐습니까? This is my new skirt. This is my new skirt. 오케이, 그랬더니 나스? It's nice. It's nice. 나이스 이런 말 처음 나이스 이런 거 처음 안 들어봤어? 나이스는 예쁘다. 이겼어, 그럼 뭔데?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닌데요. 와, 좋다. 이런 뜻인데요. It's nice. 오케이. 자, 봐라. 이것은 나의 새 재킷이야. Look. This is my new jacket. This is my new jacket. 오케이. 그랬더니, Wow. It's nice. It's nice. 오케이. 그래서 설명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오케이. Look의 뜻은 좀 봐라. 이런 뜻으로 상대방한테
시선을 끄는 말이에요. 다들 쳐다본단 말이죠. 그 다음에 this is는 가까이 있는 거 뭔가 한계를 소개할 때 쓰는 거라서 사람을 소개할 때도 쓰이고요. 물건을 소개할 때도 쓰입니다. this의 뜻이 뭐길래? 이것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is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is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그걸 꼭 받아야 되겠죠? is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이들 보고 뭐라 그러는데 hey, 한결이는 주변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시나봐요? 네? 주변에 좀 이렇게 집중이 잘 안되시나봐요? 아니요. 다 했어? 아니요. 이번에 틀린 거 없어? 이들 보고 뭐라 그러는데 또 얘기해야 돼? is만 있는 게 아니고 m도 있고 e도 있고 r도 있죠. 얘는 i랑 쓰이고 얘는 he, she, it이랑 쓰이고 얘는 you, are, they are, we are.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be동사라고 하죠. 오케이, 뭐가 특별하길래 자꾸 be동사라고 하는 걸까? 네가 대답할 줄 알아야지. be동사의 뜻은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이다라는 뜻도 있고 있다라는 뜻도 있는데 나의 새 셔츠 있다야 나의 새 셔츠 이다야 여기서는 이 뜻을 쓰인 거예요. 됐습니다. 이다. my의 뜻은 나가 아니고 나는 아이고 나의죠. 구분하세요. 나의 new는 너 너는 new고요. new는 새로운 이란 뜻이죠. 새로운. 나의 새로운 셔츠는 말 그대로 셔츠라는 이름씨죠. 뉴는 어떤 씨입니다. 어떤 씨. 어떤 셔츠? 새 셔츠. 마이도 어떤 씨입니다. 어떤 셔츠? 나의 셔츠. 그래서 어떤 셔츠? 나의 새로운 셔츠. 나의 새 셔츠.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거 멋지다라는 말이 보이네요. 그거 멋지다. Nice. It's nice. It's nice가 왜 그것은 멋지다 라는 말이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it's는 일단 뭐의 줄임말이죠? It is의 줄임말이고 지금 민주가 it의 뜻이 뭔지 이런 걸 단어를 공부하니까 명확하게 모르고 있어. 계속해서 it의 뜻이 뭐예요? 그것 이란 뜻이죠. 단어도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it은 그것이야. 있습니까? 그러면 it is nice가 되는 거고 nice의 뜻은 아니고 멋진, 좋은 이란 뜻이 무슨 시다? 멋지다면 하다시일 텐데 하다시면 얘가 필요가 없죠.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되고 어떤을 어떻다, 멋진을 멋지다 만들어주려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녀석이 바로 뭐다? 비동사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멋지구나 라는 말이 it is nice가 그것은 참 멋지네 너는 참 멋지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어? you is nice가 아니고 you니까 is를 못 쓰고 똑같은 뜻에 are를 쓰는 거야. you are nice. 너는 멋지구나. 나는 멋지다는 뭐겠어? I am nice겠지. my는 나의라니까. 나의 멋지다야. 나는 멋지다야. 나는 멋지다죠. 어떻게 나의 멋지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it이 뭐 대신 왔냐는 거야. it은 뭐 대신 왔어? 뭐 대신 왔어? 에. it은 뭐 대신 왔냐면 이거 대신 왔죠. your new shirt. your는 무슨 뜻이야? 너의 새 셔츠가 어떻구나? 멋지구나. 그러니까 둘이 대화하는 거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A가 새 셔츠를 샀나봐. 새 셔츠 입고 Look! This is my new shirt! 이러잖아. 그랬더니 B가 보고 Oh! It's nice! Your new shirt is nice! 네 새 셔츠 멋지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저 치마 샀나봐. 저 치마 사갖고 좀 봐라. 이건 내 새 치마야. This is my new sk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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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irt가 뭐예요? 치마라는 이름씨죠.
Hey, this is 어떨 때 쓴다 그랬어? 이것. 뭐, 이것은 뭐뭐이다라는 뜻인데 어떨 때 쓴다 그랬어? 소개할 때 쓴다고 했죠. 됐습니까? Hey, my는 무슨 뜻이었어? 나의. 무슨 시라 했어? 어떤 시? 어떤 스커트? 나의 스커트, 나의 치마, new. 그렇죠. 새로운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니까 이렇게 이런 시를 꾸며주죠. 어떤 치마, 새 치마. 좋지. 얘는 치마고 이름 시고 이렇게 어떤 시들이 막 꾸며주고 있네요. 어떤 치마 내 치마, 어떤 치마 새 치마, 어떤 치마 나의 새 치마.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내 새 치마야. 그랬더니 그거 참 멋지구나. 뭐라 그래요? It's nice. It's nice. It's nice가 그것은 멋지구나 라는 뜻이 되는 이유는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무슨 뜻이고 그것. 얘는 이다가 될 때도 있고 있다가 될 때도 있는데 nice의 뜻이 이라는 어떤 시니까 이렇게 합쳐서 어떻다? 좋다. 그것은 좋구나. 그것은 좋다. 그러면 이번에 it은 뭐 되시고 왔어요? You are new. You're new. You are new. Nice. Your new nice 대시 왔어요. 너의 새로운 멋진 대시 왔어요. Hey, this is my new skirt. 이거 내 새 치마야. 그랬더니, oh, your new skirt. 너의 새 치마가 어떻구나. Is nice. 멋지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치마 입었어요. 예, 몰랐어요? 됐습니까? 치마 입었겠냐? 똥강아지야. 단어도 안 하고 말이야. 어? 혼내 딱밤 때릴까? 우리 민주 딱밤 드릴까요? 선물로? 선물은 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같아요? 그렇군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였고? 재킷. 쓰는 법은? J, A, C, K. 여기까지 Jack. It 남았다. Jacket. E. S. S가 T 소리네요. Jacket. Jackets야, Jackets? 어? Jackets야, Jacket. 그래, 안 그래? 그렇다. Jacket.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 그녀는 판색. 누가 한글이 그래요? 그녀가 뭐지? She. 안 배웠냐? Wearing blue jacket. 얘는 왜 안 읽어? A blue jacket. A blue jacket. 오케이, 그 다음에? 오, 와우. 와우. 와우, I am so happy you won first prize. 이러네. I'm so happy 하대. 왜? You won first prize 해서. You won first prize. 그 다음에 셔츠 어떻게 써들어? S 셔츠 S 셔츠 아니야? 셔츠야 셔츠 쉰데 셔츠 쉬어어트 아까 선생님 봐 이거 집에서 공부 더럽게 안 하니까 말이야. 어, 선생님 아까 가르쳐 줬으면 아 맞다 하고 기억날 텐데 한 번도 공부 안 하니까 이거. He is wearing a white shirt. 오케이, 그 다음엔 dress 어떻게 쓰면 될 것 같아? L. 아, 드레스구나, 드레스. 드레스.
L? 어, 드럴루? 어, 발음도 힘들다. 드럴루. L 쓰면 드럴루예요. 드럴루. 드레스. 이가 뭐 됐어? 이가 에? 애들 이, 에, 어 중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야, 좀 봐라. 보다.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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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하기야 이번에도 전번처럼 왜 틀린 게 많이 나오면 남겨놓고 얼굴 봐라. 이거 봐라. 어? 아, 마지막 거 모르겠어요. 마지막 거 모르겠다고? 네. 여기 왜 이 모양인데? 똑바로 안 해? 어? 네. 안 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거기 틀릴 게 있어? L-O-O-K. 그렇죠. L-O-O-K. Look. Look at the man. Okay. Sweater. Sweater. 어떻게 쓰면 되죠? 아, 진짜 스웨터를. 스웨터. 그냥 읽어보는 건데. 어떻게 쓰면 될까요? S. W. W가 U 되지 못해요. E. T. E. O. 아니. A. Sweater. Sweater. 자, 다 잘했는데 여기서는 EA가 뭐 된다 했어? A. A. EA가 E나 A 된다 했어. 형이 여기서 보여줘. 그거 다 하는 거야. 이해가 애 됐어. 이해는 이나 애가 됐네. 여기서 애가 됐어. Sweater. Okay. Sweater. Hey, put on your sweater. It's cold outside. 이러네요. Put on 해라. 뭘요? Your sweater를. 왜요? It's cold 하구나. 어디 가요? 안녕하세요. Outside 가요. Hey, 그다음. 이거 뭐예요? 이런 거 할 때 했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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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your hobby? 이 취미는 뭐니? 야, 채민아. 오케이, 치마는? 너 숙제. 네. 스커트 어떻게 쓰더라? skirt 네, 또 아까 shirt 할 때 or 하고 똑같은 거 또 or 도 들어가네. ir skirt skirt. 오케이, 숙제 좋고요. 채빈이도 숙제 내야지. 네. 오케이, 수고했어요. 이거 뭐야?